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홍상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 꼭 한번 타보고 싶은 이 벤츠 차량. 요즘 무도위 속에 저희 효자카에서 고객님들을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은 무려 옵션이 8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어 다른 동급 차량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정 스마트키와 순정 전동 트렁크가 탑재된 이 차량,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벤츠 차량은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고 실외관 상태도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뉴 E클래스 E300 엘레강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11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5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며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으며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가성비 좋은 대형 플래그십 되는 차량, 이때 출고 당시가는 약 6,8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지만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9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벤츠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대형 세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은색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벤츠 차량답게 상단 로고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본네트,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연식이 10년 지난 거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이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된 곳 단 하나 없으며 투명도도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앞쪽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크롬 몰딩이 변색이 됐거나 해짐 현상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라이트 워셔가 잘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까지 완벽히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이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 휠 기스는 테두리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도장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뒷바퀴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트레이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리어램프 상태도 변색되거나 깨짐 현상 하나 없이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기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 옵션이 정말 좋은 만큼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이 트렁크 실내 공간 또한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이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관리가 잘 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운전석 측면부와 동일하게 정말 깨끗합니다. 뭐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1인 신조 차량으로 병적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 검은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실외 차량 컨디션 정말 최고인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실내 가죽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뭐 가죽 시트가 뭐 해졌거나 찢어짐 현상 하나 없이 신차급과 동일하게 정말 깨끗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가 장착된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 탑승을 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엔진 시동 단 한 방에 잘 걸리는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 정말 정숙하고 조용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 공간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 상태도 이제 뭘 붙였다 뗐다 흔적 하나 없는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이고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 거리 15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가죽 핸들이 뭐 찢어졌거나 변색된 곳 하나 없이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이고요. 옵션이 좋은 만큼 전동 핸들인 텔레코스픽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편 보시게 되면 각종 매뉴얼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버튼과 각종 음량 조절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제 각종 매뉴얼 버튼과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전후방 감지기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과 프로토 에어컨 적용이 잘 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순정 DIS 버튼까지 잘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인 이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썬루프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썬루프로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열릴 때나 닫힐 때 뭐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운전석과 동일하게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오염이 묻었거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잘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뒷좌석 탑승을 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 역시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승차감도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이 무릎 공간과 헤드룸 공간도 많은 여유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뒷좌석 옵션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0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들어간 만큼 양 옆으로 이제 3단 송풍구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와 앞좌석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6단 프로토 에어컨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 보시게 되면 이 천장 상태도 뭐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최고인 차량이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들으시는 것 같이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뭐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입니다. 이 가성비 좋은 벤츠 차량 마지막으로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뉴 E클래스 E300 엘레강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11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5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며,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 누유 단 한 방울도 없으며, 사고 유무는 다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가성비 좋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 차량 현재 저희 효차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9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벤츠 뉴 E클래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